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오스카 아스코의 개가 가르쳐 주었다를 소개합니다. 생후 두 달 된 강아지 세 마리가 지금 막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녀석들은 앞으로 열 달 동안 이곳에서 지내야 하는데요. 그 어린 강아지들은 무슨 범법 행위를 했기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요? 녀석들은 장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운명입니다. 강아지가 태어나서 안내견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처음 10개월간은 안내견이 되기 위한 사회화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물이 인간의 환경에 익숙해지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쌓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중요한 훈련을 맡은 사람들이 재소자들입니다.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디찬 교도소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형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재소자들이 작고 여린 강아지 세 마리를 건네봤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첫 만남이. 어린 생명을 건네받아 가슴에 안는 순간 누구라 할 것 없이 입꼬리가 살며시 올라갑니다. 수감된 이래 어쩌면 처음으로 짓는 따뜻한 미소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강아지에게 무제한의 사랑을 퍼붓지는 않습니다. 장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견으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들에게 배변 훈련과 앉아, 기다려 등과 같은 기본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생이 된 재소자들은 강아지들을 돌보고 훈련시키고 꼬박꼬박 훈련 일지를 쓰면서 아주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세상을 향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주 커다란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은 재소자와 강아지의 우정뿐만이 아니라 교도소의 교정과 갱생 프로그램까지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생명과 생명이 이어지면서 나눈 온기, 그 사랑 넘치는 현장을 담은 오늘의 책 오스카 아스코의 개가 가르쳐 주었다입니다.